아무튼 마파두부 좀 만들어 봤어요. 마파두부하고 계란. 계란라면 하나 끓여 봤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형님한테 배운 소주의 물타기 기술. 소주의 물타기 기술 들어갑니다. 적정한 비유가 필요한 거예요. 그릇이 작아서, 그릇이 좀 작아요. 좀 작은 그릇에다 했어요. 그릇이 좀 작아요. 아, 또 시작했지, 내가 방송을 하는 걸. 자, 마파두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일단 하나 맛을 볼게요. 괜찮네. 자, 계란, 라면 하나 만들, 끓였습니다. 라면도 한 젓가락. 면치기로 한번 소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무서워라. 밑에 있는 베베하고 눈이 마주쳤어요. 밑에 있는 베베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순간 너무 슬퍼 보이는 그 표정 알아? 응? 순간 너무 슬퍼 보이는. 마파두부가 우리 그 한국 사람들 입에 맞추려면 두반장보다는 내가 봤을 땐 그 콩소스 그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.
두 간장 들어가서 뭘 어떤 의미로 효과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마파두부라는 게 별거 없어요. 제일 맛있게 먹었던 여태껏 마파두부를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그 뭐지?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이렇게 두부 좀 넓적넓적하게 썰어가지고 두부 큼지막하게 썰어가지고 전에 그 새우젓하고 파하고 마늘 넣고 전에 후라이팬에 탁탁탁 이렇게 재줬던 거 기억나요? 고춧가루 넣고 좀 불그스름하게? 그게 훨씬 맛있어요. 그냥 기름 들기름인가 그거 넣고 전에서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이 마파두부가 이게 승화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. 솔직히 나는 이 마파두부가 어디 식당 가서 그죠? 마파두부가 어디 그 양꼬치집이나 이런 데 가서 만 원이 넘으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해요. 정말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해요. 마파두부 하나가 만 원이 넘어가면은. 근데 이 양에 따라 또 틀리겠지. 근데 딱 만 원이 만원이 적당 수준이 아닐까 라는 생각하지. 원래 마파두부 중국 음식인데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이게 뭐 어떻게 변형이 돼서 우리가 이제 먹게끔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신이 준 선물은 라면 국물인 것 같아. 정말로 다 신이 준 선물은 라면 국물인 것 같아. 아무리 먹어도 야 이래서 오빠 좀 해. 어, 나 참. 뭐 만드는 거 보여줘. 이렇게 얘기하면은 음식 뭐 한번 해 먹읍시다. 그러면 형들, 내일은 뭐 한, 내일은 안주 이거 한번 해 먹읍시다. 그러면은 나 그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간단한 거. 근데 저거 아셔야 돼요. 이게 그, 사실적으로 저도 까나리 액젓을 조금 국에다가 늘 선호하는 편이었어요. 까나리 액젓을 국에다가 좀 선호하는 편이었어요. 왜냐면 그게 그 우리 멸치 다시 국물 빼고 막 그래서 육수 쓰잖아요. 그거 못지않은 효과를 주거든 까나리가. 백 선생님 레시피 따라 하시면 기똥차요. 근데 내가 요번에 유튜브에 무파라면을 한번 해서 올려봤잖아. 어? 시간 되려고 한번 봐봐요. 무파라면을 해서 올려놨는데 백선생 그 레시피 보고 있는데 나는 솔직히 난 좀 이해가 안 가. 그거 먹으면서 우와 그랬는데 난 그거 그렇지 않아. 왜냐면 이게 그거 알지? 라면의 기존 근데 봐봐. 라면의 기본적인 맛이 있는데 거기다가 무가 많이 들어가고 또 거의 무의 육수가 되니까 그걸 끓이고 뭐 들기름이 들어가니까는 달다 그래야 되나? 아니 어, 나 진라면을 했나? 하여튼 뭐 달다 그래야 되나? 달고 들큰하고 그래. 그리고 난 솔직히 그냥 그거는 조금 나는 비추야. 오빠가 그 유튜브 보면은 있어. 비추야 비추. 내가 쇠고기라면 모르다가 했지. 라면 까먹었네. 자, 왕자라이었습니다. 오늘 재밌었어요. 그래도 한 컨도 못 벌었지만 아이 시작이 중요한 거 아니야. 형들하고 소통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지. 짠짠 짠.